나 너 작년 축제 때 공연하는 거 보고 그때부터 좋아했어. 이건 내 선물인데. 야, 제 선물! 야, 너 누구야? 아, 나 진짜. 어머, 저거 봐라. 너 잡히면 가봐야 된다. 이거 내 보물이론데. 또 시작이네. 가자. 뭐야? 늦었어. 언제 녹음된 거야? 어? 말도 안 해. 와, 미쳤구나 내가. 그걸 찍고 나왔나 막 사람 움직이네. 재밌다. 재밌어 그래. 아, 왕신살 이거 어떡할 거야? 마침 딱 만났네, 할머니. 뭐라고? 좋아해. 나랑 사귈래? 뭐? 내가 너 좋아한다고. 김태성이다. 너 나 좋아한다며. 왜? 나랑 사귀기 싫어? 아니. 좋아. 뭐? 집에 불이 났다고? 야! 야! 야, 너 괜찮아? 여보세요? 너 건물 청소 다 했어? 어, 계단 창문까지 빡빡 다 해놨다니까? 엄마, 나 건도 다 뗐다? 너 그러면 202호 가서 변기 좀 뚫어. 자꾸 막힌다고 난린데 뭐 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. 그리고 행주 다 삶아진 것 같으면 가스 불 끄고 찬물 부어놔. 왜 다들 전화를 안 받아? 할머니, 어디 마실까? 너 잘 만났다. 나 좀 태워주라. 내가 태워주고 싶은데 아주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. 미안. 아! 집에 불이 나서 그래. 응, 제발. 진짜? 불 났으면 신고를 해. 119 번호 몰라? 자, 받아 적어. 119. 아, 그게 아직 불이 확실한 게 아니라서. 아, 이번에 꼭 막아야 된단 말이야. 내가 막아야 돼. 근데 뭐 타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. 내 속이 물타고 있잖아. 동생 직원에서 오냐오냐 해줬지. 이리와. 막았어 내가. 어? 이게 다 뭐야?
하필 여기서 담배를 펴대고 있어. 체육관에 다 들어가게. 아우 저 날라리들. 웃어? 아이씨 2년이 미쳤나? 어디 겁대가리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뭐 2년? 어린 놈의 새끼가 누님한테 남의 학교까지 와서 쌈질하고 담배만 피워대고 어? 여기 체육관 앞이거든? 수영부에다 간접흡연 나면 폐에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? 아주 겉멋만 들어가지고 이거 압수야! 이제 가! 가라고 안 가? 응 어쭈! 뭐이 저기 누님 뛰어야 될 것 같은데? 뭐야! 야! 요즘 애들 무섭네. 아니지, 옛날 애들인가? 1년 꿇었어? 15년 꿇었다. 기껏 압수했더니만 니 놈이 채가? 내놔. 누나처럼 안 보이는데? 내놔! 어? 어디서 봤는데? 너! 독질 상대이자 내 과거의 최. 근데 또 이름이 뭐더라? 맞다 김태성. 어머 웬일이야 진짜 반갑다. 야 이게 얼마만이야? 아니 너 어제 고3 때 정신 못 차리고 쫓아다녔었는데. 아니 그땐 세상 멋있더니 지금 보니까 촌스럽다 촌스러. 걔 맞네. 근데 너 어제랑 왜 이렇게 달라? 설마 다중이? 야. 그땐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몰랐었는데 너 완전 날라리였구나. 담배나 피우고 말이야. 응? 정신 좀 차려. 담배가 이게 백해. 네 누님. 그럼 이것도 줘. 이번엔 혼자 한번 잘 튀어봐. 알겠지? 뭐? 요것도 다 꺼냈어.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. 뭐야? 너 담배 피웠어? 네? 아니 이건 제 게 아니고요. 그 어? 저런 야같이 잘 튀어보라니까 왜 거길 쪼르르 쫓아가서 버려봤냐? 염장 지르려고 기다렸니? 내 라이터 받으려고 기다렸지? 버렸거든? 와 의리 없이 일진들한테 얻어 터질 뻔한 거 구해줬더니 혼자 튀어? 오 나 구해준 거였어? 그래 대들다가한테 맞을까봐 데리고 튀어줬더니만. 아 알겠네. 내 관심 끌려고 그런 거였나봐. 뭐? 얘가 이런 애였나? 무지하게 얄밉네. 칭찬 고마워. 근데 누니 앞으로는 나서지 말고 몸 사려. 그러다 크게 다친다. 이런 놈을 어릴 땐 대체 왜 좋아했지? 아, 쟤 또 귀찮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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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디서 돗 닦고 왔어? 이놈은 어디서 쌈질하고 왔나 보네.
자, 이제 내 1,000원을 돌려주겠니? 주면? 관상 봐주나요? 나 연애 온 줘. 참 매를 부를 상이다. 언젠 또 좋다더니. 너 혹시 편지 읽었어? 오늘 밤하늘에 별이 많이 없지? 다 내 눈에 박혔나? 눈부셔서 어떡해? 그만 그만 그만! 아, 자세히도 읽었네. 아. 옆 학교랑 패싸움을 했나? 아무튼 난리 났었거든. 학교 짤릴 뻔한 거 자퇴하는 걸로 해서 무마됐을걸? 잠깐 있어봐. 자, 손 딱 대. 살살해. 이쁜 손 흉 안 지게. 바람둥이 저저 눈웃음 실실 흘리고 있네. 으유, 이러니 여자애들이 정신을 못 차렸지. 툭하면 쌈질을 하고 다녀. 학교 잘리고 싶어?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지.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. 네가 내 엄마야? 잔소리네. 그니까 내가 봐도 안심한데 부모님 속은 썩어 문드러지시겠어. 관심도 없을걸? 나도 예전엔 그런 줄 알았거든?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.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은 이 열 손가락에 다 뽑히는 것 같대. 자식 우는 소리가 천둥 소리 같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. 그니까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게 다치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. 응? 그 세상 모든 부모가 다 그런 줄 아냐. 뭐 그렇긴 한데 너도 어른이 되면 조금은 알게 될 거야. 자, 이제 됐지? 내 돈 줘 이제. 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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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내 최애 손때가 묻은 돈인데. 아, 미안해. 그거 바꿔줄게. 응? 정말 매를 부를 상이다. 됐어. 바꿔준다니까. 어? 야, 잠깐만. 바꿔준다니까.